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6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5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40년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만나의 역사가 끝나고 그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의 은혜가 대신하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이어지고 지속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고 힘든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 성 정복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기에 가능했습니다. 완전한 침묵을 유지한 채 조용한 가운데 여리고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용히 내어 맡기며 때로는 엄마 품에서 평안을 느끼는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깨어 이렇게 기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방관하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